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관리다라고 하면서 장래가 촉망되는 공무원이고 고위직 간부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꿇어앉아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지위가 높고 부유함이 있으면서도 예의가 바른 지성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정말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겸손히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아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당대에 유명한 이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이들은 금욕하고 나름대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치면서까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참으로 우리에게 깊이 와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젊은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어떤 계명이냐? 십계명 중에서 사람에 관련된 금지하는 내용,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이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했거든요. 살인하는 일들, 도둑질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다 마음에 생각하면서 이것 하면 안 돼, 이것 하지 않아야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것을 지키느라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감 있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20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아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게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에게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청년은 계명을 지키는 일에만 급급하고 이 계명을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넓게 생각하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해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성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는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라는 의미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진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율법만 지키면 된다, 계명만 지키면 된다, 저는 한 번도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명을 너무나도 잘 지킨 사람입니다 라고 이 청년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계명을 주실 때 언제나 이웃과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며 그저 주어진 계명만 지키며 살아가는 일에 급급한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지성이다라는 것은, 지성인은 생각하는 사람이 지성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면 지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지성인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오늘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일이 그 인생에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 없이 지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서 남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넓은 계획과 의미가 계명 속에 담겨 있는데 이 젊은이는 그것을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저 출석하고 이만큼 봉사하면 부족함이 무엇이냐라고 자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늘 깨어서 주님을 생각해라, 늘 깨어서 교회를 생각해라, 이웃과 성도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권을 둔 사람들은 늘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도인데 나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또 전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생각하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신분을 생각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는 교인이니까 나쁜 짓 하지 않고 그저 좋은 일만 하고 살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권을 두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생각하고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고 움직이지 못했는데 오늘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지성은 생각하고 거기서 넘어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다 줘버리고 내게로 오라,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아 그렇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다 팔아야 되는구나, 나는 못해, 이렇게 서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받고 영생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생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 세상의 지식과 이 땅의 금은 보화를 삶의 목적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천국 소망과 하늘의 보좌의 보화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의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결단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행복과 금은 보화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나가는, 축복을 쌓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오늘 이 청년은 이 땅에서 쌓아가는 보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금은 보화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팔아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손에 놓아라, 항복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 제자로 서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만히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면 여러분 아멘 그래요.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러나 물질은 안 됩니다. 다 모든 것은 다 되는데 나의 자녀는 안 됩니다. 사업장은 안 됩니다. 이것이 청년의 모습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을 최우선을 두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 청년은 자신이 영생을 얻기에 충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권력을 요구하실까? 왜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왜 권력을 요구하시고 내게 왜 건강을 요구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삶을 살게 하실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물질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런 놀라운 복을 다른 사람도 아닌 내게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야만 행동하는 실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두 손에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 삶에 늘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생각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대로 세상 가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청년의 모습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삶의 가장 마지막 관문이 물질인 것입니다.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제일 마지막 이 물질에 대해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후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것이고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주님이 요구하셨을까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물질의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삭개오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부추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자 되십시오. 참 부자가 좋은 것입니다. 부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부자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자가 되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자가 되는가. 이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될 것인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 지갑을 회개해야 된대요.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직함을 가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줄 거 조금 덜 주고 받을 거 좀 더 많이 받고 그래야 부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부자가 왜 힘드냐 하면은 부하면 기도가 안 돼. 월세방에 누워있을 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가 된 하나님 내일 월세 내야 됩니다. 전세 내일 올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월세 지나고 전세 지나고 아파트에 탁 앉아있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내일 정교인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든 말든 편안하게 주무시. 여러분 부하면 가난할 때보다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23절 말씀인가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24절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은 물질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상이야, 우상. 재물이 우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우상입니까? 자녀가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출세가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가 우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만 너무 좋아하는 관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물질이 우상이기 때문에 이 물질을 붙잡고 있습니다. 계명도 지키고 다 지켜 행하는데 물질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상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이 가장 방해가 되기 때문에 먼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가장 기억하시고 부자가 되라는 덕담보다 어떤 부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주기 위하여 돈을 버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남을 주기 위하여 공부하고 남을 주기 위하여 야간수당 뛰고 남을 주기 위하여 내 인생의 지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야만 진정한 지성인으로
하나님께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남을 주기 위해서 일합시다. 그럼 우리는 내 마음의 생각, 웃기고 있네. 왜 남을 주기 위해서 일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사람을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부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고민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22절이죠.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그 청년이 무엇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것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이 청년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가지고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참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보면 부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 걱정하고 늘 저거 어떻게 내가 차지할까? 음모 꾸미고. 참 드라마를 보면 그래요. 아, 그거 드라마일 뿐이다. 나는 돈을 주면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물질 건강이 복이다 생각하고 건강 여러분 건강이 복이지만 건강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질이 복이지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출세가 복이지만 출세함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은데 말씀을 들으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내게는 어떤 근심이 있는가? 오늘 이 제자나 이 청년은 제자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제자의 대를 서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청년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왜일까요?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재물도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말씀을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갑니다. 참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물의 문제를 통과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권력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로 고민해야 될 이유는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물질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인생에 공부하는 시간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의 사업의 문을 열게 하셨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더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심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고민합니까? 건강 때문에 고민합니까? 자녀 때문에 고민합니까? 자녀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우리 자녀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대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큰 기쁨이십니까? 근심하여 고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그 자녀가 내 인생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물질 너무나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질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일이 되면 그것이 내 인생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지성인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생각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지성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통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주께 영광받으며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심은 하지만 고민은 하지만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옴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물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유난히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십시오. 내 인생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근심이 들지라도 그 근심을 이기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성인으로 놀랍게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